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시를 읽어주는 남자의 정철호입니다. 오늘은 꽃이 피는 이유라는 시를 읽어드리겠습니다. 꽃이 피는 이유, 정철호. 봄에 꽃이 그냥 필까? 바람 하나 불고, 물 한 모금 축이고, 햇살 한 바가지 부으면 그제서야 꽃잎을 비추기지. 기나긴 겨울을 이기고 짧디 짧은 봄에 잠시 피는 꽃. 이렇듯 꽃도 피는데 이유가 있다지만 당신을 사랑하는 데는 무슨 이유가 있으랴. 네, 오늘은 제가 꽃이 피는 이유에 대해서 시를 읽어드렸습니다. 봄에 한 송이 꽃이 피기 위하여 겨울의 나무는 기나긴 시간을 어둠에서 보냅니다. 물도 공기도 없는 땅 속에서 꽃은 봄날, 그날을 위하여 준비합니다. 세상에 이유 없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겨울을 나기 위하여 가을의 나무는 푸른 잎사귀를 포기하고 하얗게 벌거벗고 그 아픔을 참아냅니다. 그것은 꽃 한 송이를 피우기 위해서입니다. 꽃은 열매를 맺기 위하여 아름다운 몸을 차가운 바닥에 던집니다. 희생 없는 성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사랑에는 이유가 없습니다. 사랑은 사랑입니다. 조건도 이유도 그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이겠죠. 그런 사랑이 우리 인류가 여태까지 살아온 이유 아닐까요? 네, 오늘은 꽃이 피는 이유를 읽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